엑소엘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슈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역하고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첫 스케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 스페셜 브이라이브로 찾아뵙는 건 또 처음이라 엄청 긴장되고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너무, 우리 엑소엘들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네,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전역을 하게 돼서 정말 어떻게 해요? 뭐 약 신인이 된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뵀었어요. 정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네, 방송 시작 전 하트 1억 개가 넘었대요,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네, 어디 보자. 오, 정말이네요. 네, 헐, 말하는 민석이야. 네,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고생했어요. 네, 민서가, 민서가 진짜 많이 보고 싶.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만나는 자리이지만 그만큼 소통 많이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답을 해보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민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 네,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난 너한테 낯가리는 중. 사랑해. 저야말로 지금 엄청 낯을 많이 가리고 있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해. 네,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 정말 건강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석이 나이는 내가 먹었나 봐. 아니요, 나이는 저도 먹어요. 방송에 임하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네, 리슨을 통해서 저의 군복무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애리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을 뽑아서 여기 판넬로 준비했어요. 네, 여기서 랜덤으로 딱 다섯 개만 뽑아서 답변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저기요, 예, 네, 됐다. 군 생활 중 많이 듣게 되었거나 가장 힘이 되어준 노래는? 군 생활 중 가장 많이, 아, 노래. 가장 힘이 되어준 노래는? 저는 사실 그 저희 엑소 노래죠. 옵세션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줬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이제 경수가 디오군이 없는 그런 무대이지만 그런 무대를 보니까 정말 너무 하고 싶다. 또
장난스럽게 엑스시우민도 좀 찾아주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좀또 부러웠기도 했고 같이 무대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옵세션을 들으면서 나중에 나도 이 노래 같이 부를 거니까 열심히 듣고 춤도 한번 열심히 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우민이 옵세션을 했다면 엑스 시우민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모르죠. 엑스 시우민을 여러분도 보고 싶죠? 아, 저는 또 엄청 보고 싶어요. 나중에 언젠간 걔도 등장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와, 경수. 경수 오빠랑 뮤지컬 배우로서 한 무대에 선 소감이 궁금해요. 아, 정말 경수를 만났을 때, 이때하고 경수를 만났을 때 정말 너무 반가웠고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또 심지어 그 뮤지컬 연습, 뮤지컬 파견을 하면서 경수랑 또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 제가 멤버들 중에 경수랑은 한 번도 같은 방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기분이 좀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경수가 지금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정이 많이 들었고 좀더 입대해서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경수와 또 뮤지컬을 같이 한 무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또 무대에서 제가 경수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신이 딱한 신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엑소긴 하구나, 엑소구나라고 또 느꼈어요. 정말 같이 춤추는 부분인데 너무 또잘 맞고. 네. 댓글에서 규환 너무 좋았어.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경수가 너무 보고 싶네요. 경수야, 좀만 더 고생해라. 네, 그리고 자, 가장 맛있었던 부대 식단은? 부대 식단. 가장 맛있었던 부대 식단. 사실, 뭐 하나 꼽을 수가 없는데, 일단, 뭐, 군인들은 이제 알 거예요. 뭐, 사골곰탕. 또 뭐가 있더라? 사골곰탕이랑,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식단에 오징어가 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오징어를 막 혐오하는 건 아닌데 오징어가 들어간 음식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 조금은 좀 실망을 했지만 근데 또 바뀐 거 있어요. 제가 군대 그러니까 입대해서 오징어를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이제 오징어 먹어요. 배고프면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댓글에, 그럼 최애 PX 간식. 아몬드가 있는데, 그 쿠키앤크림 아몬드가 있어요. 제가 또 그거를 굉장히, 또 군인들은 또 달달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징어 다 뽑아버렸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쪽에서 한번 뽑아볼까? 얏!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고, 떨어진 시간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쉬시타임 끝나고 한 며칠 안 돼서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와, 그때 그 시간은 1분 1초가 거의 뭐 1시간, 막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엘이 생각에 엑소엘 여러분들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댓글 엑소엘은 580일 내내 보고 싶었어.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죠. 저도 당연히 580일 보고 싶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네, 많이 생각나고 그리웠던 시간 입대 1일차, 네, 그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어디로 할까요? 아, 여기. 와, 되게 열심히 붙여주셨다. 580일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꽃신을 신은 엑소엘들에게 만나면 이 말은 꼭 해야지 했던 말은? 이 말은 꼭 해야지 했던 말. 엑셀 여러분,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만을 보낼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떨어질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좀 아쉬우니까 한 2줄이 없으니까 딱 2줄에서 하나만 더 뽑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저녁 전날 팬들은 누가 툭 치고 가도 해맑게 웃을 만큼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떨렸는데 시우민의 기분은 어땠나요? 이게 무슨 말, 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저녁 전날 팬들은 누가 툭 치고 가도 해맑게 웃을 만큼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떨렸는데 시우민의 기분은 어땠나요? 저녁 전날, 그러니까 저의 저녁 전날 기분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좀 착잡했어요. 아, 이제 정말 내일이구나. 내일 입대구나. 아마 입대 전날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때 당시엔 과거의 일들이 막 다 떠오르고 그걸 추억에 되게 잠도 못 잤는데 네, 어쨌든 막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네,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야! 축하해! 야! 까꿍어! 어! 6일 됐지? 어? 6일! 축하해! 야! 아니 이렇게 말 안 해? 아, 야, 부럽다. 야, 왜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는데 얼어 있어?